타타의 텐션 업 흥 폭발 노래방 홀 정이와 함께하는 내 멋대로 내 멋대로 넘버 7 목소리만 있다면 누구나 입장 가능합니다. 최파탄 노래방 네멋대로 넘버 7.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고 보고 있으면 담고 싶은 흥허이 김호영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호영입니다. 해피 먼데이. 그러니까 우리 호영님은 무조건 먼데이에 나와야 돼요. 맞아요. 예. 먼데이 아니면 세러데이. 세러데이. 이런 거요. 네네. 거? 네. 아니, 근데 오늘, 네? 이 지원 씨가. 호이, 오늘 파리지엔 같아요. 옆에 바게트 빵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유럽의 좀 미소년 같은. 요런 네. 거. 어, 요런 거. 요런 것도 들어. 요런 거 하나 들어야 되는 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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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요런 거. 예. 아니 진짜 오늘 컨셉부터 얘기해 주세요. 아니 사실 예. 오늘 컨셉은 뭐 특별하게 잡은 건 아니었어요. 어. 근데 우리 그런 날 있잖아요. 그냥 이제 손에 잡히는 대로 툭툭했는데 오히려 툭툭했는데 잘 되는 날. 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을 뿐인데 네. 진짜 우리 저기 우리 화정 DJ 그 백? 요 가방 너무 예. 예쁘네. 어. 어 요런 게 아주 그냥 어디 피크닉. 어, 피크닉이네. 피크닉이네. 피크닉 룩이네. 아주 그냥 어. 목마른 또 언덕 룩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목마른 네, 떤던 예. 룩이야. 오, 그냥 가는 거야. 오, 어. 밑에도 좀 보여주시고 밑에 바지. 밑에 바지를 제가 이제 예, 약간 예. 연보 라일락 컬러인데. 네, 맞아요, 라일락. 오늘 이제 슈즈도 살짝 이런 컬러를 맞춰봤어요. 귀엽죠? 저 어디 거예요? 알려드릴게. 좋아할 줄 알았어. 어머, 여름엔 너무 딱이다. 딱이죠. 아니 그럼 어떻게 팬츠 색깔이랑 똑같은? 그러니까 이건 어, 내가 뭐 예. 일부러 겨냥하고 산 건 아닌데 어. 그렇게 됐더라고요. 예. 어머. 사실은 이 예. 바지가 제 사이즈보다 좀 커요. 그래서 예뻐. 근데 어. 내가 안 되겠는 거야. 내 사이즈가 어. 없는 거야. 어. 없지만 우리가 작음은 힘들지만 크면 또 벨트로 하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큰 거를 했더니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실루엣이 괜찮더라고. 그치, 그치. 또 저런 거는 또 밑에 좀 커다란 이렇게 신발을 신으면 그게 찌글찌글해서 맞아, 맞아. 그렇더라고. 예. 아니 근데 오늘 뭐 이사 가요 집? 왜요? 집에 있는 금은보알 다 하고 나왔어. 아유, 집에 예? 있는 금은보알 다 할 것 같으면 발가락 다 껴야지. 어머 지금 근데 팔찌에 별거 아니야.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요즘 분해를 풍기시네.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니 옆에 그 순금 팔찌 아니에요? 정확히 봤어요. 정확히 봤고요. 네. 세 돈짜리예요. 예. 세 돈짜리고요. 예. 요즘은 돈 안 쓰고 예, 아니 이게 예. 제가 그냥 저는 팔찌 같은 거 한번 차잖아요. 그러면 잘 빼지를 않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냥 찾던 것들이 그냥 그대로 계속, 있는 건가요? 계속 예. 어. 반지도 그렇고 네. 반지만 살짝 살짝 갈아끼지. 어, 또 의외로 그렇군. 나는 집에 들어가면 모든 액세서리 다 빼야 돼. 아, 어. 저는 또 그렇죠. 저는 이제 반지만 빼요. 그리고 원래 목걸이는 잘 안 하니까 팔찌만 그냥 냅두는 거야. 여러분 네. 어, 우리 호영 씨의 분해나는 액세서리도 좀 보러 오시고요. 예. 그 모자가 굉장히 괜찮죠? 시원할 것 같아. 어, 어. 재질이 또 시원하고 시원하니까. 이게 또 우리는 알지. 이게 또 잡혀 있어. 이게 어. 쉐입이 잡혀 있어. 어. 각이 잡혀 있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말리고 그러니까. 말리고 쌓여져가지고 어. 소라빵처럼. 그러니까. 어, 요게 내가 좋더라고. 맞아, 소라빵 같아서. 예. 맞아요. 전민희님이 금은보화 구경하러 보라 켰습니다. 예, 했는데 자. 아유 그러기에는 너무 약소하지 뭐. 우리 화정 DJ가 너무 크게 얘기해가지고 그렇진 않아. 어, 그래봐야 몇 개 안 꼈어. 예. 아니 근데 금은보화 아니 금은보화래 목걸이 팔찌 네. 네. 반지 방송하면 너무 좋겠다. 저요? 어. 기절하죠. 오, 왜냐면 제가 손가락이 예, 예뻐서. 이제 예뻐가지고 오. 또 쉐입이 좀 예뻐가지고 예, 예. 우리가 이제 홈쇼핑을 하잖아요. 그럼 가끔 경품 같은 걸로 주얼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제가 이렇게 한번 속으로 하거든요. 난리나. 그러니까 난리가 나겠네. 진짜. 네. 류은하 씨가 호영님 오늘 의상이 바다와 낙엽의 조화 같아요. 어, 여기 약간 예. 컬러가. 어우 진짜 컬러 화려하네. 예, 화려합니다. 네. 서민정 씨가 셜록 홈즈가 컬러풀해진 느낌? 어, 약간 그렇게 모자나 이런 모자나 느낌이. 이런 것 때문에. 어. 그렇지 뒤에 그리고 요것 때문에 그래.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 자켓에 달려 있는 예. 거거든. 뭐 더 뭐라 그러지? 그냥 약간 망토는 망토 아닌데 같은 게 살짝, 어, 살짝 이제 걸려 있는 거 같은 거. 이것 때문에 산 거야. 이쁘네요. 이뻐요. 어, 이거 아니었으면 안 네, 샀어. 그치 그치. 사구팔 하나님이 호이님 SBS 강심장 리그에 합류하
합류했다면서요. 진짜 우리 호이 없으면 방송국이 돌아가질 않겠어. 하셨어요. 강심장 리그는 뭐예요? 예전에 그 예전에 했던 그 강심장. 네. 아 그게 부활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강호동 씨, 이승기 씨가 그대로 이제 MC를 네. 하세요. 아이고 첫 방송은 언제예요? 5월 23일 화요일 날 오후. 밤 저녁 10시 20분. 완전 프라임 타임이네. 이것도 이제 많은 그 토커들이 나오죠. 예,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제 또 하는 거구나. 그렇죠. 이제 또 이제 고정 패널들이 있고 그렇게 이제 하죠. 아 기대되는데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 허영 씨도 MC로 저는 이제 그렇죠. 또 북돋는 분위기. 거네. 아유 거네. 분위기 끌어올리는 용이지 뭐. 그렇지. 아무나 끌어올리나. 그러니까 끌어올릴 때 돈을 그렇죠, 주는 거지. 그렇죠. 네. 장세정 씨가 요즘 호영 씨 신곡 들으면서 운동하는데 운동 텐션 끌어올리기 최고예요. 아, 예. 아우. 이게 안 그래도 제 친동생이 또 크로스핏 그 강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한테 영상을 보내준 거예요. 그 수업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이거 막 짐보를 던지고 막 하는데 거기에 막 끌어올려 끌어올려 노래를 막 틀어놓더라고. 네. 아우 맞아 맞아. 텐션 끌어올려. 요즘 어때요 노래 반응? 네. 아 이게 지금 이 끌어올려 댄스 챌린지가 열풍입니다. 많은 분들이 막 예. 나 너무 감동받았잖아. 어떤 분들이 태권도를 하시는 분들인데 태권도 도복을 입고 다리를 끌어올려를 쫙쫙 하더니 막 난리가 난 거야. 카메라 무빙까지 막 하면서. 그러면 완전 뜨는 거잖아 그 노래. 너무 좋더라고. 이미 뜬 거잖아. 아이 너무 예. 떴다고 하기엔 이제 끌어올려지고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스타트를 우리 최하정 누나가 잘 끊어줬어요. 우리 화정 DJ가 댄스 챌린지를 제일 먼저 스타트를 잘 끌어주는 바람에 어휴 아니 저분이 저렇게 했는데 우리도 나서야지.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위에서 모범을 보이니까 아주 그냥 밑에 그냥 후배들이 아니야 자연적으로 따라 붙네. 정말,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네. 예, 예. 자, 5399님. 아, 여러분도 한번 챌린지 따라 해보세요. 그래요. 진짜 재미있고, 예. 또 기왕 영상 올리면. 아, 네. 좋습니다. 5399님이. 허영씨 혹시 티라미슈 좋아하세요? 무조건 좋아하셔야 합니다. 며칠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티라미슈의 뜻이 이탈리아어로 나를 끌어올리다. 기분 좋아진다. 이런 뜻이래요. 허영씨랑 어울리는 말이죠? 이거 알려주려고 며칠 허영씨 기다렸어요. 오늘도 티라미슈! 그렇지. 그렇지. 미슈! 아 이런 뜻이 있었어. 그러네. 갑자기 티라미슈가 더 맛있게 느껴지네요. 그러네. 이게 갑자기 뭔가 먹으면 우리가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 어머 티라미슈 뜻이 나를 끌어올리다 기분 좋아진다. 어머 광고주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머 진짜 티라미슈. 그럼 세상에. 우리 저기 화정 DJ랑 같이 화정 DJ를 그래. 먹고. 먹고 잘 먹자. 그럼 맛있게 먹잖아. 그러니까. 그럼 난 옆에서 끌어올려주고 그러니까.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너무 좋지. 그래. 마리오네트처럼. 그래 그래 이거 됐으면 우리 둘이 좋겠다. 그럼 우리 둘이 이거 저기 하자. 5399님께는 한 박스 보내드릴게요. 그래. 이게 성사가 되거든요. 아니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 이걸 알려주려고 며칠을 그러니까. 기다렸대. 아유 세상 너무 감사해. 어머 그래 티라미슈 뜻 티라미슈 알려. 알려 알려야 되겠어 세상에. 그럼 오늘도 티라미슈 이거 되네. 그렇지.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내 멋대로 넘버 7 주제 만나볼게요. 네. 네. 자 우리 주제는요. 5933님께서 차트를 만들어주셨어요. 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 성년의 날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20살 때 진짜 어른이 됐다는 설렘과 이거저거 해보고 싶은 꿈이 많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나이에 못해본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아쉬운 마음을 담아 이런 차트를 만들어봤어요. 내가 꿈꾼 20살 어른의 로망 넘버 7 스파밤. 그래 오늘이 성년의 날이군요. 그러네. 스승의 날이자 성년의 날. 이제 성년의 날이 되면 장미꽃 향수 그리고 키스인가? 이런 것만 받는 거라고 맞죠. 했잖아. 맞죠. 장미꽃 예. 향수 그러네요. 네 진짜. 허영 씨는 뭐 성년의 날 선물 받은 거 기억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나도 안 나. 잘 안 나. 안 받았나? 그때 사실 그때는 우리가 뭐 이렇게. 아니면 받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 맨날 이렇게 어디 싸돌아다녀.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 의외로. 의외로 맞아. 그럴 수 있어. 요즘은 20살이 되는 걸 그렇게 바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아 그래요? 나이 드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 때만 해도 막 되게 막 나이 높여 말하고 그럼 그랬죠. 빨리 20살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그랬는데 어른 되고 싶어 했죠. 예. 요즘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면 아이돌들 보면 막 지금 몇 살 19이야 막 이래. 엄청 나이 많은 것처럼.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 있어. 이게 우리가 좀 연령대가 어려졌으니까. 예. 그게 있죠. 활동한 연령대가 어려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허영 씨는 만약에 다시 20살이
된다면 뭘 네. 하고 싶어요? 저요? 다시 스무 살이 된다면 돈을 좀 빨리 모으고 싶은데. 아하. 그래. 왜냐면 그때는 우리가 너무 뭔가 모르니까. 돈을 경제 관념이 사실 잘 없었어요. 맞아. 요즘 세대하고는 또 달라. 달라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경제적인 그렇죠. 관념이 그런 게 많은데 이제 우리가 정보력이 되게 많았지만 옛날에는 또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무 살에 좀 뭐 지금으로부터 그래도 한 20년 넘게 됐어요 벌써. 그럼 그때는 막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돈을 모은다라는 개념보다 그냥 단순히 돈을 쓰고는 싶었지. 돈을 입고는 싶었어. 하지만 뭔가를 모은다라는 개념은 잘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누가 다시 스무 살이 된다면 뭘 하고 싶을까? 그리고 이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냐 이런 질문했는데 나는 그 경제적 관념을 조금만 가지면 인생이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맞아요, 해주고 싶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뭐 그때 뭐 투자 이건 말도 안 되고 아, 맞아. 그냥 돈이 없거나 투자할 때 없고 이래도 관념이 개념이 개념을 좀. 조금 생기면 달라 인생이. 그렇지. 예. 왜 인생이 처음 시작해서 이제 선이 두 개가 맞닿잖아요. 근데 점점 이렇게 넓게 펴지잖아. 어떤 개념을 갖느냐에 따라 맞아. 너무 다른데 너무 게, 몰랐잖아. 이게 웃긴 게 스무 살이 되면 우리가 굉장히 어른이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막상 스무 살 됐을 때는 그런 그 경제 관념은 또 이건 나랑 거야. 상관없는 얘기야. 그건 조금 더 다른 맞아. 어른들의 얘기인 건 거야. 그리고 요즘은 뭐 아이돌도 너무 이제 뭐 스마트하게 그런 걸 잘하는데 우리 때만 해도 돈을 많이 알고 이러는 건 좀 그래. 나쁘게 생각했어. 부정적으로. 돈을 밝힌다. 아유, 벌써 어린애가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죠. 똑똑한 느낌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지. 그치. 네. 좀 약간 되활화졌다 생각했지. 맞아요. 근데 그냥 조금이라도 조금만 개념을 갖고 있으면 인생이 많이 달라진다는 맞아. 걸 얘기하고 싶고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5933님이 보내준 내가 꿈꾼 20살 어른의 로망 넘버 지스 빠밤 7입니다. 입술위에 쭈 달콤하게 쭈 온몸에 나 힘이 풀려 힘이 든다. 7위 에이핑크 미스터 쭈. 20살 딱 되면 벚꽃나무 아래서 남자친구랑 키스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하늘에선 벚꽃이 흩날리고 귀에선 종소리가 울리는 그런 영화 같은 일을 기대했는데 다 망했어요. 동아리 모임에서 술 먹고 게임하다가 동기랑 벌칙으로 뽀뽀한 게 저의 첫 키스가 됐거든요. 아 근데 지금 또 생각해보니까 입술 아껴서 뭐합니까? 그쵸? 아니요. 그러니까 누구랑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니까. 정말. 그런데 이제 그때는 확실히 그럴 수 있죠. 뭔가 첫 키스, 첫 입맞춤에 대한 그런 어떤 환상이 있잖아요. 있죠. 진짜.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랑 하느냐 그치.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치. 아무나가 그리고, 아니라. 그치. 그리고 귀에서 종소리가 나는 경험을 인생에서 해보면 너무 좋잖아. 그렇지.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삐돌이님이. 전 무조건 연애요. 아, 맞아요. 미팅도 하고 소개팅도 하고 다 할 거예요. 그냥 PC방 다니면서 놀기만 했더니 서른이 넘은 지금도 못 쏠이라니까요. 연애나 할걸. 연애는 언제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스무 살의 연애는 좀 다르겠죠? 다르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못 해봤어. 단체 소개팅 이런 거. 미팅. 그러니까. 그런 그때는 그런 게 우습게 알고 그런데 나가면 촌스러운 것 같고. 맞아. 촌스러운 걸 해야 해. 그래야 썼어야 됐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좀 촌스러운 짓을 해야 내 인생이 풍부해지는 것 같아. 어머, 또 명언 나왔네. 명언 나왔어. 어우야, 그런 거 누가 만나? 무슨 벚꽃놀이를 가? 어머, 무슨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걸 해줘야 돼. 자, 5933님이 보내준 내가 꿈꾼 20살 어른의 로망 넘버 지스 빠밤 6입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내피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6위 버스커 버스커 벚꽃 엔딩.
20살 되자마자 봄날에 친구들과 미팅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입을 옷이랑 어떻게 매력 어필할지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놨었는데요. 미팅 전날에 굴을 먹고 장염에 걸려서 결국 저만 미팅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21살에 어쩌다가 과 선배랑 썸을 탔고 연애를 했는데 그 선배가 남편이 될 줄 몰랐네요. 미팅 한번 해봤어야 했는데 갑자기 억울합니다. 네. 어머,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게 진짜 그 필연적인 게 있는 것 같아. 운명적인 그러니까 게. 그렇죠? 어떻게 또 굴 먹고 장염 걸려갖고. 예. 거길 못 나갔는데. 예, 예. 참. 네. 그 새초롬이 님이 삼각관계 연애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풋풋한 청춘의 사랑 이야기를 참 좋아했거든요. 제 20살엔 주구장창 짝사랑만 했었네요. 이런 생각 가질 나이죠. 맞아. 그렇죠? 아, 그리고 난 그것도 하고 싶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싶었어요. 아, 그 뭔지 알죠? 네. 너무 잘했을 것 같아. 너무 알죠? 금방 점장으로 올라갔을 거야. 진짜 그랬을 거야. 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체인점 많은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는 뭐 이렇게 하면 배지 같은 거 막 예. 많이 달고 있고 영어 맞아, 이름 쓰고 있고 맞아. 그리고 지금 없어졌지만 대학로에 네. 어 옛날에 저 민들레 영토라고 뭐 있었어요. 그럼 거기는 또 느낌이 막 되게 인물이 되게 수려하고 아, 예쁘고 그래. 막 이런 분들이 계셨어. 아 근데 왜 안 했어요? 아 그때 스무 살 때는 없었구나. 아, 있었지. 어, 있었는데 1학년 때는 이제 대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신입생이니까 정신 없었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데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럴 여유가 했으면 없었어. 너무 잘했을 것 같아. 아유. 아마 호영이 보러 그 지점으로 막 사람들 진짜, 그런 거 있잖아. 나 진짜 엄청 잘했을 그때 거야. 그때 정말 들어가면 기분 좋게 해주잖아요. 아, 맞죠. 예. 정말 그랬을 거예요. 맞아. 영어 이름 쓰고 뭐 유니폼도 너무 멋있고 뭐 이런 또 이렇게 이어폰 같은 거 딱 멋있잖아. 자, 이재영 씨가 소개팅이요. 대학 다닐 때는 소개팅 제안이 종종 왔는데 준비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매번 거절했거든요. 다음에 하면 되겠지라며 미뤘던 게 후회스럽네요. 이제는 제안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확실히 20살 때 누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있어. 그쵸? 자, 5933님이 보내준 내가 꿈꾼 20살 어른의 로망 넘버 치스 빠밤 5위입니다. 소리치는 네가 음악에 미치는 네가 챔피언 인생 즐기는 네가 챔피언 5위 싸이 챔피언. 지금 대학교 축제 시즌이잖아요. 제가 다닌 학교에서는 매년 축제 때 가요제를 열렸는데 항상 저는 무대 아래에서 구경하기 바빴어요. 그리고 무대를 보면서 나도 주인공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엄청 했습니다. 우리 그 가족만 아는데 제가 노래를 잘하거든요. 뻔뻔하지만 춤도 잘 춥니다. 근데 이놈의 주목 공포증 때문에 그 끼를 발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어요. 맞아. 분장실에서 너무 잘해. 근데 무대에 올라가면 못하는 있죠. 친구들이 있고 있죠. 아, 뭐 별론데 근데 딱 무대에 올라가면 거의 막 신기레발이하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 호영 씨는 뭐 후자겠죠. 부장시에도 잘하지만 그렇죠. 나가면 더 잘하는 네. 그런 사람들이 좀 연예인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어지죠. 개그맨 이어져. 중에서도 분장실에서 너무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무대에 올라가면 그 끼를 발휘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연습할 때 나 쟤 되겠나 했는데 딱 무대에 올라가면 확 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 있지. 예, 예. 아니 우리 화정 DJ도 약간 말 재밌게 하고 잘하잖아요. 근데 나는 사석에서가 더 잘해. 그래. 나는 좀 공식성감이 약간 가식을 떨어. 아 있어. 걸르더라고. 걸러. 자체적으로 걸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는 잘 나오는데 잘 나와. 근데 뭐 다른 토크쇼나 이런 데서는 그렇지. 조금 걸러. 그러니까 약간 조금 공중파 느낌은 아니야. 약간 그래. OTT 느낌이야. 그래. 우리 호영이는 어때요? 네? 사석이나 공석이나 저는 사석이나 이제 공석이나 이제 OTT나 약간 이제 눈치 봐가 눈치가 빠르잖아요. 눈치 봐가면서 수위를 딱 조절하죠. 맞아. 그럼요. 어디다 내놔도 안 빠져. 맞죠. 네. 강석한 씨가 저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포장마차 씬 보고 성인이 되면 꼭 포장마차 가서 소주 한 병에 꼼장어 닭발 시켜서 술 마시는 로망이 있었어요. 아 맞아. 이거 문자. 그래. 맞아. 요즘 근데
이런 포장마차 별로 없죠? 잘은 없긴 하지만 포장마차라고 써있지만 옛날에 그 포장마차 그 아니잖아. 느낌은 아니지만 예. 근데 확실히 그런 게 있어 진짜. 맞아 있어. 요럴 때 또 싹 사랑이 싹 트는데. 노태진님이 저는 20살이 된다면 와인카페에 가서 폼 잡고 와인 딱 한 잔 우아하게 마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성인이 되니까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 TV를 보지 못할 시기에 막 그 중고등학교 막 이럴 때 막 시험 보고 이럴 때는 너무나 TV를 보고 싶어. 근데 못 보잖아. 근데 나중에 TV 볼 시간이 많을 때는 TV를 안 봐. 그렇죠. 너무 바빠서. 맞아. 그게 그래. 자, 하여튼 오늘 성인이 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많이 많이 누리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자, 5위 곡 싸이의 챔피언 듣고 4부에서 계속 내 멋대로 넘버 7 계속됩니다. 네, 노래 들으시면서 내가 해보고 싶었던 20살의 로망, 어른이 되면 해보고 싶었던 일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종의 파워타임 4부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에 텐션 요정 김호영 씨와 네모대로 넘버 7 함께하고 있고요. 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허문경 씨가 성년이 되면 복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권이 그렇게 사고 싶었습니다. 복권 사면 다 1등 당첨되는 줄 알았는데 살 때마다 꽝꽝꽝! 이더라고요. 아무리 사도 안 돼요. 그렇구나. 성년이 돼야 복권을 살 수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네요. 6683님이 저는 머리 화려한 색으로 염색 그리고 네일 아트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빠가 직업 군인이라 봉숭아 물도 못 드렸어요. 와, 맞아요. 이렇게 부모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는 것들이 또 있죠. 이렇게 이제 그렇지. 요즘 염색 막 이런 거. 그런 거. 남현욱 씨가 해안도로를 달리면서 멋지게 드라이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0살 되던 해 바로 운전면허를 땄는데 현실은 운전 못하는 남편의 기사 노릇만 하고 있네요. 나도 델마와 루이스처럼 폼나게 살고 싶었는데. 아, 델마와 루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나이대가 있죠. 있으시네요. 네네네. 맞아. 우리 때는 진짜 운전해서 저도 그래. 예, 운전면허 딸 때 너무 기분 좋고 말해 뭐 합니까? 운전하면서 막 음악 들으면서 그렇지. 가는 거 너무 로망이죠. 누구 데리러 가고 막 그러니까. 세상에. 아이고. 근데 요즘은 또 차들을 또 안 사잖아요. 뭐 주차 난도 그렇고 많고 뭐. 그거 말고도 편리하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많으니까. 보니까 맞아요. 지하철도 있고 뭐 그렇죠. 그리고 뭐 공용카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좋더라고. 맞아. 아우 주차 잘못하면 아우 그 주차비 나오고 맞아. 길 막히고 네. 자, 그래서 남편 기사 노릇만. 자, 그럼 5933님이 보내준 내가 꿈꾸는 20살 어른의 로망 넘버 치즈 빠밤 4위입니다.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4위 박군 한 잔해. 20살 됐다고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이제 한 잔 할 수 있는 나이로 됐겠다. 부모님과 술 한 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솔직한 얘기도 나눴으면 어땠을까 싶은 거 있죠. 물론 지금 가끔 부모님과 술 한 잔 하지만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대화를 못 해본 게 아쉽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쵸. 그 이제 가족끼리. 그렇죠. 뭐 아빠와 뭐. 술 한잔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좋죠. 예. 그럼. 그리고 뭔가 이제 20살이 이제 됐을 때 술을 뭔가 이제 부모님한테 어른한테 이제 배우는 게 예, 예. 좋잖아요. 맞아요. 제대로 배우는 게. 그럼. 그리고 아빠
부모님들도 그게 로망이던데. 그렇지, 맞아. 가르쳐주고 예, 자기 자식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 한 잔 예, 기울이면서 얘기 나누고 하는 거. 그렇지. 6950님. 도서관에 앉아 있으면 누가 몰래 음료수와 고백의 쪽지를 놓고 가는 로망을 꿈꿨는데요. 현실은 볼펜 똑딱이는 소리 시끄럽다고 다른 데로 가달라는 쪽지를 받았어요. 그래, 그 볼펜 똑딱 소리가 너무 큰데. 그렇지. 쪽지 받았는데 그런 거야. 그리고 음료수 넣어서 어머 누가 이런 제 자리 맡아놓고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자기 자리라고. 황정희님이. 저는 영화 엽기적인 그녀처럼 스무 살 되면 교복 입고 신분증 내밀면서 나이트 가고 싶었어요. 아, 맞아. 진짜 이런 로망이 있어. 네, 맞아. 춤, 나, 예. 춤에 대한 어디 가서 놀고 하는 클럽에 대한 그런 그쵸. 로망이 그리고 있죠. 교복 입고 딱 들어가는 거야. 조강현 한때 이거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유행이었죠. 예, 예, 그럼요. 예, 교복 입고 그런데 클럽 가는 거. 조강현 씨가 스무 살이 되면 극장 가서 성인 영화 마음껏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막상 성인이 돼서 보려니 또 이게 좀 시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나이에 맞는 걸 해야 돼. 그렇지. 0911님이 제가 스무 살 땐 매력으로 10분 안에 남자들을 쓰러뜨린 게 아니라 술로 남자들을 쓰러뜨렸어요. 지금 스무 살로 돌아가면 술 덜 마시고 연애할래요. 아, 그 엄청 세시는 분이구나. 아, 그래 그래. 와, 맞아. 매력으로 쓰러뜨려야 되는데 그렇죠. 술로 쓰러뜨렸으니까 아, 너무 막 속도 아프고. 귀엽네요. 자, 5933님이 보내준 내가 꿈꾼 스무 살 어른의 로망 넘버 치스 빠밤 3위입니다.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3위 이승기 여행을 떠나요. 많은 분들도 20살에 로망하면 여행을 꼽지 않을까요? 저도 혼자 배낭 메고 여행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해서 자전거로 전국 일주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혼자 가는 여행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못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 맞아. 이런 로망이 있죠. 근데 또 부모님들은 절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고 위험하니까.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오혁 씨는 나중에 아이가 이렇게 배낭여행 뭐 자전거 여행 간다고 하면.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가면 또 이게 또 마음대로 그렇게 돌고 오지 못합니다. 도중에 네, 와, 도중에 너무 힘들어서 결국에는 돌아옵니다. 예. 네, 결국에는 자기가 그 자전거를 어디다 싣고 오든지 못 싣으면 연락 옵니다. 데려다 와달라고. 맞아요. 뭐 너무 위험하고 막 고생하는 거가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엄청 말리시는데 오히려 격려해 한번 주고, 재보는 것도 예, 괜찮아요. 파이팅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그러면 몰래 가더라고. 맞아. 더 위험해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은 3위 곡 이승기 씨의 여행을 떠나요 듣고 오겠습니다. 이승기 씨 여행을 떠나요 듣고 오셨습니다. 자, 5933님이 보내준 내가 꿈꾼 20살 어른의 로망 넘버 치즈 빠밤 2위입니다. 네가 사는 그 집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네가 타는 그 차 그 차가 내 차였어야 해. 2위 박진영 네가 사는 그 집. 제가 위에 언니만 4명이고 남동생이 1명 있어요. 대가족이라서 제 방도 없었고요. 그리고 다들 너무 밝고 목소리도 커서 저는 그 텐션이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먼 곳으로 대학교를 가서 자취하는 게 꿈이었는데요. 막상 독립하려니 다 돈이더라고요. 그렇게 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또 바로 결혼하느라 혼자 살아본 경험이 제 인생에 없네요. 아유, 아쉬워. 맞아, 맞아.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결혼하거나 이런 친구들 보면 그 사이에 한 번도 혼자 살아보지 못한 거. 잠깐이라도 그렇지. 좀. 근데 이게 또 힘들거든요. 진짜 다 그렇죠. 돈이고. 그럼. 예. 그리고 또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도 잠깐 혼자 살아본 적 있어요. 예. 한 2년 정도를 살아본 적 있는데 처음에 너무 신나. 뭔가 이제 내가 찐 어른이 된 느낌이야. 막 설거지도 해, 밥도 해.
뭐 뭐야 세탁물도 다 돌리고. 예. 근데 나중에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너무 귀찮아. 그래서 다시. 다시 또 엄마랑 네, 함께 하게 되죠. 아,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근데 이런 로망이 있어, 그치? 그래봐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런 거. 예. 친구들이 집에 와서 잠깐 놀고 막 이러는 거. 근데 그거 진짜 며칠밖에 안 돼. 안 돼. 막 있는 거 싫지. 나중에 나중에 오면은 막 귀찮아. 그치, 아지트 되고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그렇게 조절을 해보는 것도 다 배워야 해. 맞아요. 한 번씩 해보는 거 좋죠. 예, 아지트가 되지 않게 내 아이 생활을 지키면서 친구들과도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해봐야 알거든. 그런 로망이 있죠. 맞아요. 네. 자, 1호 공사님이 20대로 돌아간다면 독립을 꼭 해보고 싶어요. 아담하고 깨끗한 원룸을 내 취향대로 핑크핑크하게 꾸미고 밤새 영화도 보고 어질러 나도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으로 했지만 이제 뭐 이제 쓰레기 쌓이고 그럼 뭐 먼지 쌓이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없고 그렇지 막 빨래 쌓이고 아이고 맞아요. 이런 현실적인 거가 있어요 또. 김순희 씨가 번지 점프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하기는 더 겁이 나고 무서워요. 스무 살에는 그냥 눈 꽉 감고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치 번지 점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나도 안 해봤어요. 난 못할 것 같아. 난 영원히 그건 못해. 저는 놀이기구는 못하는데 번지점프는 또 하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상한 또 생각이 들지만 근데 막상 내가 그 위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장담 못하죠. 나는 바이킹 같은 건 타는데 이 번지점프는 못할 나랑 또 반대네. 근데 이제 이게 대부분 그거잖아요. 이제 옆에 카메라맨들이 기다려주는 것도 한순간이지. 그렇지.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이러다 하다가. 나중에 자, 좀 쉬었다 합시다. 왜냐면 계속 이렇게 카메라 메이고 그럼 그것 때문에 억지 스태프들 곡소리가 나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때문에.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예,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와. 자, 5933님이 보내준 내가 꿈꾼 20살 어른의 로망 넘버 7. 빠밤! 벌써 1위고? 1위 곡입니다. 할 일이 있었을 때 훌쩍 여행을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 점프를 짐돌이 병 안에서 스트릿쇼를 야야야야야야 1위 자우림 일탈. 일탈을 안 해본 게 아쉬워요. 제가 은근 모범생 같은 스타일이라 수업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었습니다. 밤새 친구들이랑 놀고 아침 수업도 빼먹고 지각도 해봐야 했는데 너무 착실했죠. 그리고 집에 통금 시간도 있어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에 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나름 착하고 열심히 산 건 좋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일탈 하나쯤 에피소드로 만들어 놓을 걸 후회되네요. 그러니까 일탈은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그것도 아유. 그래서 일탈이 힘들고 한번 일탈을 하면 와 이런 거야 라는 그렇지. 또 그런 신선한 충격도 있는 거죠. 우리 화정도 이제 일탈해 본 적 잘 없죠? 저도 일탈 잘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또 보기에는 그래. 또 엄청 또 자유분방해 보이지만 못해 또.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하드웨어는 약간 자유분방해 보이는데 소프트웨어가 또 어른들 말 그래. 거역 못하고 또 부모님들 말 거역 못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탈 잘 못해. 맞아. 그럼. 그래서 일탈이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일탈이 어려워. 어려워. 그 쉽지 않아. 쉽지 않아. 9632님이 20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쁠 그 나이 전 그때로 돌아가면 열심히 운동해서 몸뚱이만 바꿀래요. 흰 티에 청바지만 입고 다닐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래 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같이 있지. 맞아. 정말 같이 있지. 예. 0225님이 저는 투표권을 갖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 빠른 년생이었어서 친구들 다 투표하러 가는데 혼자서만 투표권이 없었네요. 그럴 수 있지. 맞아. 투표권. 진짜 우리 관리죠. 예. 희아님. 20살이 되면 영화 접속처럼 채팅도 하고 그리고 엽기적인 그녀처럼 타임캡슐도 묻어봤어요. 타임캡슐은 구 남친이랑 묻어두고 헤어졌는데요. 헤어지고 5년 뒤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타임캡슐 열어서 다 버리고 반지만 각자 가져왔네요. 이 타임캡슐이 꼭 두 사람이 모여야 열 수 있나 보다. 뭐가 또 있었나 보죠. 그치 그냥 아니 이거 꼈나 보지. 뽀개면 안 되고 그치.
그렇지 또. 어. 야. 또 그 김에 5년 만에 만나서. 아니야, 근데 생각은 없었나 그래,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치? 그냥 만난 거야. 어, 만나서 그거 반지 때문에. 반지는 어. 그래도 좀 돈이 각자, 되니까 어, 가져와야지. 그리고 뭐 편지나 이런 거 다 버린 거지 막. 그렇지. 어, 그래도 멋지네. 아니 그러니까 혼자 해결할 수 있었으면 굳이 연락을 안 했을 텐데. 그랬을 수도 있고. 둘이 만난 거니까 두 사람이 각자 그게 있어야 되나 봐.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또 그때 당시 때는 그래 이거 뭐 그냥 그래. 별거 아니니까. 어, 그래 호영아 와봐봐. 그래 가보자. 어, 어. 뭐 이런 거야. 어 근데 멋진데 만약에 두 사람의 딱 열쇠가 있어 열리는 거면. 뭔가 쿨한 느낌이 나네요. 어, 이런 게 쿨하네. 네. 자 광고 듣고요. 자 오늘 주제 만들어주신 5933님 아주 성년의 날 아주 뜻깊은 주제였습니다. 그렇죠. 네,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드릴게요. 자 그럼 끝곡으로는요 네. 요즘 그야말로 핫한 네네네. 네, 김호영 씨의 네 우리 또 최하정 씨가 끌어올려줬습니다. 네. 티라미슈. 네. 오, 그러니까 티라미슈도 그런 게 있다는 게 너무 좋네. 신기하네. 예. 네. 김호영 씨 끌어올려 드리면서 우리 호영 씨하고는 인사 나눌게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봬요. 월요일 뵙겠습니다. 끌어. 여러분 끌어. 올려! 에러, 에러, 에러.